네, 사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한 달을 비우신 후 돌아오시고 처음으로 커피 타드렸는데 한강이었을 때, 아우, 그새 감 떨어졌구나 느끼셨어요 하셨는데요. 오늘 홍원득씨, 이수민씨, 8399님, 2320님, 3749님, 229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끝곡이 나가는, 정해진 순간 지금 은혁씨가 활짝 아니, 놀랐어요. 진짜 안 돼요. 잘했어요. 진짜 잘 골랐어요. 아니에요. 은혁씨가 이거 부를 때, 밖에서 은혁이 노래 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그때는 분위기상 그냥 들어줄만 했던 것이 지금 다시 들으면 이거 못 들어줘요. 3749님께서 4개월 전에 불렀던 기억을 걷는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. 은혁 DJ 하셨는데요. 노래 틀고 빨리 나가야겠다. 몇 분에 틀어야 끝까지 다 지금 띄워드리면 되나요? 아유. 좋습니다. 이우빈 씨도 신청곡 이렇게 기억을 걷는 시간 은혁 오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. 네. 오랜만에 컴백 어때요? 근데 진짜 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네. 되게 집에 돌아온 느낌이거든요. 우울증은 안 걸리겠죠?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로. 우리 좋습니다. 스태프분들, 청취자 여러분, 이특씨 모두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은혁 씨가 부른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이 노래 끝곡으로 와, 이거 띄워드리면서 안 되는데. 내일 밤 10시, 지금 나오면 안 돼요? 같이 좀 들어서 와! 이런 노래 듣고 아니야. 빨리 싶은데. 틀고 갈게요. 빨리. 내일 밤 10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. 내일은 더 달콤한 아, 뭐였죠? 키스 가족 아, 그렇죠. 여러분. 그거 아, 빼먹었어. 감 떨어졌어. 아, 지금 충격받아서 이 네. 끝곡에. 키스 가족 여러분,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.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저 안에 살았죠. 아직도